일단 엘리트를 잡아야 되니까. 원, 투, 쓰리, 포. 네 마리 정도인가요? 그게 최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네 마리 가자. 벌집? 저주 몇개 챙기실? 킹기갓벽. 와, 힘 순식간에 2 올랐어. 불쾌. 왜? 아, 저거 힘인데. 아, 괜찮아. 힘이 다가 아니지. 아마도. 강타 벌집. 퍼펙은 못했네요. 저주 안 지웠으면은 퍼펙 했을라나? 고기다. 처분 폭주 어둠의 봉. 어둠의 폭 넣고 저거 소멸 한번 쭉 돌릴까? 잘한 짓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흐티님. 너무나 아픈 것. 사실 별로 안 아픈. 병불. 무속 강타? 쓸 수나 있어요? 한계 돌파. 아, 진짜 병불꽃 리워크 해야 돼, 저거. 아니, 병폭은 왜 또. 병불꽃 너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좋아. 한돌 강화 언제 하냐. 벌집 나오면 하나 잡을 수 있지. 하지만 안 나옴. 아, 내 벌집 극혐. 불치님 반갑습니다. 어차피 저주는 어차피 저주는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가지르는 거임. 그러면 분리타임 넣어야지. 가쁜가? 몸박토야 개비. 뭐 이상한 거밖에 안 나오네. 두유에브 자신? 포식이다. 너무 막혔나? 아니, 스돌특. 오치올 하스님 반갑습니다. 벌집 왜 지금 나오냐? 벌집이 바로 나와주네요. 죽다 살았네. 킹다돈의 갓은 왜 나왔대? 유령화 써도 될것 같은데. 잼네코 분리타임? 각이죠. 이제 소멸 같은 거 짚고. 아, 소멸 제일 먼저 짚는 게 낫구나. 어차피 타랑 나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짚어야 되고. 엘리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네 마리 루트구나. 이렇게 되니까 또 그게 아쉽긴 하네요. 운석 강타. 도도도도도. 유령화는 새들한테는 약하잖아.
이걸 무무한 돌진이? 타락. 왜 안 타락요? 물음표 카드 집으면 타락 잘 나오려나? 복무어 감기. 위풍당당 나올까? 어둠의 봉 선천이니까 봉대감기 개꿀이잖아. 엘리트 갈 거니까 체력 포션도 하나. 복면을 쓴 무리가 알려지지 않은 대략 성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입니다. 어! 타격! 야, 타격에 붙었으면은 와, 타격에 붙었다. 타격 강화가 이걸? 영채화. 아, 영채화 이거 개꿀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체력 너무 많이 줄어들잖아. 체력 50%면은 감당이 안 되지. 놀래라. 저주 주는 줄. 의식용 단검이요? 포식이랑 합쳐놓은 거요. 아무튼 포식입니다. 히어. 아이고, 운석강타가 여기서 나와. 아, 코스트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안 되겠지. 공격력 버전 포식입니다. 다음 턴부터 수비 못하는데 약화도 걸렸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하는구만. 해시계. 네, 몽둥이질 이제 널 반하죠. 강화면 영구적으로 4만큼 증가하는군요. 유령화만 미리 강화돼 있었어도 높이 격했을 텐데. 어, 아드! 역시 가지다. 근데 저거임, 분리타임임. 이걸 분리타임이? 맥이네.
이번 턴에 못 잡으면 또 실패네. 설령님 반갑습니다. 불쾌해서 뭐가 좀 나와주지 않는 한 비격하겠구만. 아, 부패한 게더 주는 게 어딨냐? 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사신 발이 완살. 짱리 케이드. 네, 물론 없는 거보단 낫겠지만. 아, 없는 거보단 낫겠지. 아니, 부패만 3장이요? 상했어? 오래된 전사. 찬성. 부팅 과정. 능지 상향됐습니다. 무려 공격력이 1 올랐어요. 무려 1. 네, 너무 부럽다. 아, 네, 유령아. 아, 진짜 너무 많다. 아휴, 씨. 와, 능지 집으러 갑니다. 지강 카드. 이게 스네코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였어? 요. 전등. 똥내쿠. 스네코야 일좀 해라. 그리고 덱 자체가 너무 두껍긴 하구나. 근데 스네코가 드로우 증가라서. 없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기사회생이 빨리 좀 나오지. 기사회생 언제 오냐? 어둠이다, 어둠. 스네코네요. 워낙 좋은 카드라 아무 생각 없이 찍었네. 탈출구 왜 집었지?
영영영. 3재생 포션 트리플 크라운. 왜 이딴 거밖에 안 나올까? 전경기가 있는데. 와, 0코스트 바리케이드. 드디어 얘는 높이가 가나. 드디어 했다. 탐색특 0코스트 아님. 강폭이나 써야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의식용 단검 강화면 증가치 늘어나요. 네, 새로 나온 이벤트 카드입니다. 이벤트로 얻을 수 있어요. 한 놈만 팬다. 악몽이다, 악몽. 스네코랑 악몽이 또 한 성질하죠. 왕관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전경기라서 한 장밖에 안 줄어들지. 판다바스님? 관로 감사합니다. 근데 왕관 할까? 저거 빨리 얻어야 되는데. 저거 뭐냐? 타락. 왜 타락이 없냐고요? 그래서 타락은 어딨죠? 이번에도 엘리트 4마리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밖에 없지.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셋. 뭐야, 3마리야? 여기 맵이 엉망이네. 엘리트도 3마리밖에 안 주고. 이거 쓰면 죽잖아.
단검빌이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야 단검을 키울 수 있지? 1회도 죽네? 그럼 죽어라 그냥. 단분사 오한. 오예 강폭이다. 교살? 딱히 뭐 딜은 세겠는데 교살 쓰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다. 와 실력 실력했다. 아, 수비였어야 되나? 아, 근데 타락이 어딨어요? 타락이 대체 어디 갔대? 아이, 찍기 나오는 거 봐. 아유. 야, 몽둥이질 기운 빠지니까 찍기 나오지 마라. 우리 몽둥이질 기죽이지 마라. 나는 깨어있다.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 효과, 약간의 긍정적 효과. 과거의 적, 보스와 전투합니다. 유물을 얻습니다. 아, 육강령 하이. 무감각이 왜 나와? 개센데? 님? 에, 뭐 먹고 그렇게 세요? 48딜 넣고 있어. 오예 캘리퍼스 마리케이트 있는데 왜 이딴 게 나오냐. 저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희귀유물 하나 주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런 젠장. 악몽 부패요. 그거 참 놀랍군요.
176의 피해를 줍니다. 아이스크림. 유령화 지금 쓸까? 아, 뭐 이렇게 써야 될 파워카드가 많어. 아, 한돌도 써야 되는데. 다리를 포기한다. 넌 뒤졌다. 가자. 창화 구석 곰보 포션 저거 아끼다 똥되겠다. 물약 좀 먹어야겠다. 물약 아끼 똥. 결국 타락은 없네요. 체력만 날렸어. 창공지네. 가난한 이것도 맞아야 돼? 포션.. 아.. 유령화 써도 아이씨. 드로우 포션을 먹어보자. 아니지, 이걸로. 됐다. 전류 타격 쓰레기. 어포. 어, 재물이다. 재물 받아 주시바. 전기역학? 54뎀이라고? 펜촉이구나. 후회 타격 딜바 공포 포션 용의 장치 연속. 에, 강화를 하고 싶어도 딱히 효율 나올 게 없어요. 몽둥이질 정도? 에, 뭐 몽둥이질 강화지 뭐.
아, 무적 강화일까? 방어도 10.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유령화로 방어할 거잖아. 신용단검 여기 명치에 꼽혀 있어요. 산둥이질 아 불쾌 쓰고 보내야 되지 아닌가? 맞지? 아 저거 영코로 안 나오지. 아 깜빡했다. 근데 다시 드로우해서 지옥권 뺐어요. 이제 유령화 각이다. 아이고 이거 안 사네. 이러면은 높이격 되겠네요. 서순이라니 그럴 수가. 빡치기. 네, 끝났네 뭐. 뿡. 비온든가? 맞은 적 있던가? 아이! 비온드다. 예. 영웅을 너무 못했어. 암튼 비온드임. 완벽조차 넘어선. 역시. 아이언클레드 덱은 아니었지만 아이언클레드 같았다. 부패 한 장 더 나왔으면은 저거 수직가 점수 주나? 섞어놨지만 빨간 맛이 났어.